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오늘은 두피문신 S&P 시술 사례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. 정수리 탈모인데요. 모발이식하기 좀 애매한 케이스예요. 왜냐하면 보시면 밀도가 그렇게 떨어져 있진 않아요. 근데 머리가 가늘어지면서 두피가 좀 비쳐 보이는 형태거든요. 이럴 때 물론 모발이식을 그냥 강행할 수도 있지만 그 중간 단계로서 두피문신은 수술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술로 보자 뭐두 개의 차이가 좀 정의 내리기에 따라 시술과 수술이 좀 경계가 애매하긴 하지만 저는 시술을 좀 침습적이지 않은 것을 이제 시술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수술보다는 두피문신을 권해드렸고요. 일단 먼저 해보고 성에 안 차면 그때 모발이식을 하시면 되니까요. 그래서 톤을 다운시켰습니다. 근데 머리가 실제로 좀 많아진 것 같은 착시 효과가 좀 있죠. 완전히 까매지는 건 아니에요. 두피가. 왜냐하면 흰 부분이 전혀 없으면 오히려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작은 점으로서 흰 부분 톤을 다운시키는 거지 완전히 검게 만드는 시술은 아닙니다. 두피문신은. 그래서 이렇게 톤을 다운시켜서 머리카락이 많아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을 줬습니다. 네. 두피문신도 이런 정수리 탈모에서는 굉장히 좋은 적응증이 될수 있어요. 그래요. 다음에도 또 비슷한 케이스 있으면 제가 또 사례 보여드릴게요. 예, 감사합니다.